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 장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독자 700명 감사드린다고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린 게 지난주였는데 바로 또 800명이 넘었어요. 아마도 그 전도사닷컴 출연을 통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시고 또 저희 진목TV 진규섭 목사님이 좀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신학적 이해는 전혀 깊지 않고 학부생이고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제가 뭐 틀린 얘기 할 때도 많고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제가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제가 뭐 틀린 내용이나 반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댓글에 알려주시면은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 해시태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원래 신정통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앞서 간단하게 키에르케고르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이제 왜 하냐면요. 키에르케고르가 신정통주의 신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영향을 줬는지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키에르케고르의 생애, 주관적 진리, 신정통주의의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에르케고르의 생애를 짧게 볼게요.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정말 우울하고 뭔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우울증을 앓고 키에르케고르도 정신적인 고통을 막 계속 겪으면서 살았고 또 이제 약혼녀가 있었는데 레기나 울센이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합니다. 근데 뭐 되게 그 스캔들이 크고 뭐 해프닝들이 막 있어요. 아무튼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긴장과 갈등의 삶이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고통, 우울함, 어떤 치열함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 드러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경건주의와 자율성 그 사이에서, 독일의 관념론과 낭만주의 사이에서 이런 어떤 긴장 안에서 본인의 사상을 전개해 냈던 거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대부분의 책을 다 익명으로 저술을 했어요. 가명 써서 쓰고 자기 책을 자기가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책도 내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태의 관계들 어떤 관계에 대해서 포착하기 위해서는 명제 이상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적 언어를 통해서만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언어가 막 되게 아이러니, 수수께끼 막 이런 언어들로 써 있어서 쉽지 않은 이제 철학자가 바로 키에르케고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주관적 진리 한번 살펴볼게요. 키에르케고르의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 주장들이 있고 뭐 실존의 3단계 이런 거 있죠. 뭐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이 있다. 뭐 이런 게 원래 제일 유명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제 생각에 이 주관적 진리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눠요. 진리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객관적 진리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 대응설의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명제가 사태와 일치할 때그 명제는 참이다. 이런 게 이제 진리 대응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있을 때 커피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봤더니 검은색 맞죠? 그럼 이건 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제를 실제하고 이제 딱 대조해 봤을 때, 아, 일치한다. 그럼 그걸 참으로 보는 게 진리 대응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뭐 과학이나 여러 이런 경험주의적 학문들이 다 진리 대응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볼때이 객관적 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런 객관적 진리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객관적 진리는 무한한 근접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할때 과학은 100% 영원히 불변하는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조사를 해봤을 때한 2000년 전 사람들은 천체들을 관측해 보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들은 돌아다니는군, 별이 도는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늘이 도는군. 그래서 천둥설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에서 아, 아니다. 지구가 돈다.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지식에 근접해 가는 거죠. 점점 근접해 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볼 때. 하지만 영원히 근접해 갈뿐 결국에 결정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주관적 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윤리적, 종교적 실존에 있어서는 주관적 진리가 더 결정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객관적 지식은 궁극적인 진리를 제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객관적 진리는 명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과 맺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 명제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관적 진리야말로 인간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 결정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그 키에르 케고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역설, 도약 이런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수수께끼다, 아이러니다,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거 역설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뭐 불가능하지. 막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영혼이라는 존재가 시간 안에 갇힌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 다 역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역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불확실함, 이런 게 오히려 주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역설적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게 키에르 케고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의 이런 주장들은 신정통주의자들, 특히 칼바르트한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낙관적 인간관이 무너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리츠리 형성한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를 넘어설 돌파구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 뒤에는 뭐 칸트, 슐라이어마 같은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신학자들의 토대 위에서 이제 학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걸 넘어설 새로운 신학적 돌파구는 뭘까 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이 키에르 케고르의 주관성이 진리다 라는 거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한 거죠.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래서 아, 오히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의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건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역설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론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내재성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학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가 아까 역설적 도약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키에르 케고르식 변증법인데, 이게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집필하고 이제 전개한 신학을 이제 변증법적 신학 단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이 키에르 케고르의 변증법을 차용한 거였죠. 하나님은 정에 계시지도 않고 반에 계시지도 않고 합의 더 높은 차원에 계신다, 이런 게 이제 바르트가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성이 진리다라는 개념은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신학에서도 신정통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키에르 케고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키에르 케고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신정통주의 운동, 바르트, 불트만, 브루너, 라인홀드 니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